6조 단경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행을 닦을 수 있다면 반야경과 본래 다름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경전과 모든 문자와 대성과 소성의 12부 경전이 전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지혜로운 자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만법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법은 본래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경선은 사람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대인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을 때에는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만법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을 닦을 수 있다면 반야경과 본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이러한 행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행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본래 원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문제 없이 모자람이 없이 원래 항상 이렇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가르고 닦을 것도 없고 원래가 바로 지금 원래가 이 일이죠. 이게 만약에 어떤 그 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깨달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걸 행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 깨닫지 못한 마음이 따로 있고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차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차별이 없는 걸 이제 차별 없이 분별할 것도 없고 차별할 것도 없고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하는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르쳐서 뭐 이제 이름을 반야바라밀이다. 반야경이란 건 뭐 반야바라밀이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여기 무슨 뭐 사실은 반야바라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에게 어디든지 이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을 뿐이지. 이게 있을 뿐인 거지. 여기 무슨 반야바라밀 있고 도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 이름을 붙일 게 따로 있으면은 맞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거. 바로 이거기 때문에 뭘 하든지 이거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바로 이거니까 사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입을 열면은 입을 여는 게 이거고 다물면은 다무는 게 이거고 눈을 뜨면은 뜨는 게 이거고 까면 깜는 게 이건데 뭐다 이렇게 이런 거다 이렇게 뭐 사실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인데 이거 뭐 닦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닦을 숫자 이렇게 하는데 그 실천이죠. 실천 수행이라 실천 수행 뭐 그냥 이걸 행한다 실천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말이 이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뭐 닦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고 모든 일이
그럼 바로 지금 이거니까. 우리는 이 법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꾸 우리가 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려서 이런 거냐 저런 거냐 거기가 이제 항상 문제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헤아림이 없으면은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원래 세계는 여법한 법계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항상 논리 이 자리고 이 일이지.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아, 뭐 반야 바람일이냐 뭐 아니냐 맞냐 틀리냐 뭐그 때문에 이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은 원래 아무런 맞고 틀리고가 없고 뭐 옳고 그르고가 없고 인리 없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망상을 일으켜 가지고 분별을 일으켜서 헤아려서 뭐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뭐 있니 없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분별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분별심이 쉬워지면은 원래 법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지. 누구에게든지 그냥 이일 하나 있을 뿐이야. 항상 있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가 평등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저 이일 하나인데,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해서, 어떤 건데, 이 문제야, 이게. 그게 알려고 하는 거?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 법은 뭐, 없으니까 모르는 게 법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안다, 모른다라는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거는. 안다는 것도 여기서 그런 분별을 일으키는 거고, 모른다는 것도 여기서 그런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안다 하든 모른다 하든 그 상관이 없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참 분별만 하면 쉬워지는 그런 우리가 경험만 있다면 뭐 즉시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지금 이거니까 뭐 말을 할게 없어요. 입을 열게 없어. 그래서 이 법이 분명하면은 입을 열 수가 없거든. 왜? 아니 모든 게다 똑같은데 바로 지금 이건데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한 건데 이렇게 명백한 건데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뭐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 그래서 요니 반야경과 본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다름이 없다. 원래부터 다르지 않다. 원래 달랐는데 이제 깨달아서 뭐 다르지 않게 된게 아니고 막 본래부터 다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자꾸 분별하고 헤아리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본래 법은 뭐 움직임이 없거든요. 항상 있는 게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 있다, 뭐 의식이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법이 온 천지에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래 이일 하나뿐인 거지. 본래 언제든지 모든 경우에 이일 하나뿐인 건데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맞는 거라.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은 막 이게 전혀 이거는 뭐 물속에서 그래서 물을 찾는다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 전혀 안 맞는 거라.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말로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 하여튼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기합이 돼야 되는 거지. 도반들이 모든 경전, 문자, 대승, 소승의 뭐 12부 경제라는 건 8만 대장경을 가리킵니다. 불교의 그 대장경을 12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12부 경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죠. 모든 문자, 이름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법에 무슨 문자가 있고 이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만든 것이고 이제 방편으로 지혜로운 자성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방편을 쓸 줄 알려면은 이제 이 법에 통달이 돼야 방편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다면은 법도 없다. 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환자가 없으면은 아픈 사람이 없으면은 약이 필요가 없듯이 망상하는 중생 이 범부 망상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불법이라는 것도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법은 본래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경전과 경서라는 것은 뭐 경전 논서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불법에 관한 모든 문자 말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자는 하여튼 이거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문자는 아무 그 쓸모가 없습니다. 무슨 문자든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뭐 부처라든 똥막대기라든 잣나무라든 삼세건이라든 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한 대로 보통 부처가 뭐냐 뭐 똥막대기다 부처가 뭐냐 뭐 삼이세건이다 부처가 뭐냐 이렇게 뭐 뭐 헛떡이다 뭐 나무토막이다 벽돌 조각이다 뭐 별별 소리 다 했거든. 그러니까 벽돌이라든 나무토막이라든 헛떡이라든 부처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이거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이거니까 모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전부 이 일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자는 하여튼 문자를 가지고 헤아리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뭐안 맞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걸 뭐 마음이라고. 문자는 만들어낸 헛개비고 그건 죽은 겁니다. 헛개비지. 이거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잖아. 생생하게 살아있고 이뭐 항상 이렇게 정말 뭐 타는 불꽃과 같다고 했듯이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뭐 명백한 것이고 생생한 것이고 분명한 거거든.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뭐 항상 또는 뭐온 세상에 삼라만상이 전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걸로서 이렇게 다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렇게 이것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 거지. 문자는 뭐 그건 뭐 우리가 아무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대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다라는 것은 헤아리고 분별하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분별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제 여기에 통하는 거 우리가 자성에 통하고 뭐 견성한다 그러거든. 여기에 통해서 분별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
여기에 통하면 이제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떤 뭐 모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딱 초점이 들어맞으면은 뭐이 세간사와 법이 차이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온갖 차별되는 세간의 일이 그대로가 전부 법이에요. 다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뭐 법을 뭐 얻었냐, 잃어버렸냐, 뭐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가 막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매 순간순간에 모든 일이 다뭐 전부 다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이 차별 없이 한계일이기 때문에 뭐 법을 이거는 뭐 법이 뭐 있냐 없냐 그 이런 어떤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이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일 하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초점이 딱 맞아서 이게 확실해지기 전에는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서 법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거는 이제 망상이에요. 알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법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뭐 이런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면 초점이 딱 맞아서 이게 이렇게 확실해지면은 모든 경우하고 똑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일 그대로가 전부 부처일이다 이 말이에요. 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일이 따로 없게 되어버리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돼야 이제 이게 본래 다름이 없다 하는 이제 그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의 모든 일 우리가 뭐늘 살던 그대로 살고 있는데 바로 지금 뭐 어떻게 살 어떤 순간에도 뭘 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도 바로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이어서 이제 이걸 조금 근사하게 표현하면은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더라도 84,000 가지 법문이 항상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경계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별 망상에도 오염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 하나가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뭐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모든 일이 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쪽으로 가는 뭐가 없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가 있다 해도 안 맞습니다. 공이라도 안 맞고 색이라도 안 맞아요. 그게 다 치우친 말들이야. 상대적으로 치우친 말들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중도가 아니고 입법이라고 그럽니다. 불입법이 아니라 입법이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공이라 할 수도 없고 색이라 할 수도 없고 양쪽이 없는 거거든 이게. 양쪽이 없어. 이게 이제 84,000 가지 법문이 항상 여여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한번 이게 이것이 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일이거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계합이 딱 들어맞을 수 있느냐? 그거는 마음이 스스로가 알아서 들어맞게 됩니다. 이 분별심, 머리가 장난을 방해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 의식이 방해를 하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가 여법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 의식이 머리랑 헤아리고 분별하는 이놈이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이 여법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이런 쿵지르쿵 헤아리고 분별해서는 안 되고 이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가 있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고 뭐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거거든.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어쨌든 한번 이제 그런 갭이 이제 마음에서는 일어납니다. 마음은 스스로가 이렇게 개합이 되는데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고 생각 따라가지 않아서 마음이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여법하게 통하면은 마음에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대인이다. 도반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부처가 중생이요. 한 순간 깨달을 때는 중생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쪽 저쪽이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부처라 그러고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서 계속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이거냐 저거냐 하고 있으면 그건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뭐 그런 기지 부처 중생이 되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이게 또 괴합이 돼서 뭐 이쪽 저쪽이 없고 모든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여기 부처라 그러는 거고 그러지 못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자꾸 이제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이러면은 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 중생이라는 건 정해진 게 없고 자기가 이제 어떤 입장이 되느냐 여기 계합이 돼 있느냐 아니냐 뭐 그거 지금 뭐 딴 건 아니죠. 그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뭐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우리는 뭐 부처님이라는 게 어떤 무슨 절대적인 무슨 뭐 절대자 소위 뭐 무슨 뭐 창조주 하듯이 어떤 그 초월적인 무슨 부처라는 존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은 막 불교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불교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여기에 개합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이제 이름에서 방편으로 이름을 부처라고 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부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개합이 못 돼서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뭐 분별이 있고 분별이 없음이 있고 공이 있고 색이 있고 이런 그러면 이거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방편으로 그려 붙이는 겁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지 뭐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 물론 한 이유가 있겠지. 하도 우리가 뭐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아, 부처님은 따로 있고 우리는 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관념에 쌓여 있으니까 무슨 중생이 씨앗이 따로 있고 부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법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부처든 중생이든 깨달음이든 미혹함이든 전부 각자 우리 자기 마음에 있을 뿐이다. 마음에 달려있다. 뭐 세간 사바세계든 불국토든 부처든 중생이든 다
자기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지 뭐 딴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제 여기 이게 괴합이 툭 돼서 막 이 자리에 툭 통하면은 어 그만 이것밖에 없는 거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이건가 저건가 하고 생각에 휩쓸려서 헤매고 있는 거고 그거지 뭐. 법은 그냥 이거예요. 양쪽에 없는 게 없니다. 이건가 저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일 하나라고, 이 일 하나. 이거냐 저거냐 하는 그런 양쪽이 없습니다. 분별할 게 없어요.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도 마음이 있다고 집착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편의 말이에요. 어디에도 머뭄이 없음. 이게 분명하면 머무는 사람도 없고 머무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이요. 그냥 이 일 하나뿐이라고. 그냥 다만 단지 이 한 개일 뿐이죠. 그러니까 뭘 이해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알겠다 무슨 말인지 이러면 그 망상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야 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이게 딱 분명하면은 그냥 저절로 막 걸림이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이거.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생각으로 들으면 도대체 저게 뭘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각이 매여 있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하여튼. 뭐 내면이다 이것도 뭐 방편은 아닌 얘기고 안밖에 없습니다. 뭐 안도 없고 바깥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어쨌든 이게 한번 맞아 떨어질 때는 자기가 알아요. 아무 지금까지 안고 있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왔다가야 되는 거예요. 만법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에서 진여본성을 문득 보지 못할까요? 어찌해서 자기 마음에서 진여본성 이걸 일러서 이제 진여본성이라고 진여본성이라 이걸 그렇게 이름을 그래 붙인 하여튼 이름을 그래 붙인 겁니다. 이걸 진여본성이다 하고 여기 이것을 일러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이름엔 뜻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참진, 가틀려, 근본본, 성품성자 이래 돼. 그러니까 이건 참되고 늘 변함이 없고 여여하고 이 말이에요. 참되고 여여하고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말은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의 반대는 거짓이죠. 진과 가. 거짓 때문에 아니라 참된 거고. 참된 거라는 것은, 참되고 거짓되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건 머리에서 그려낸 그림이니까,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거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되다는 말은. 여유하다는 말은 이건 뭐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결같이 똑같기 때문에 여유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본성이라 본래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본래 있고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성할 때 본일 근본이라. 그다음에 성이란 말은 성의 반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말이 보면 다 상대적인 말. 진의 상대는 가, 가짜. 여의 반대는 변입니다. 변동. 변동함이 없다 해서 여야하다 그러고. 본의 반대는 말이거든. 근본과 말도 안 하면. 이게 근본이고, 근본. 본래부터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밑바탕. 밑바탕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이라. 말단이라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물과 물결 가면, 이거는 물이고, 물결처럼 왔다, 생기고 사라지고 가는 게 아니다. 성의 반대는 상입니다. 상은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헤아려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은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다 뜻을 가지고 이제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어디까지나 말은 말이고,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진짜 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빼기. 말로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진실해져요. 이게 진실해지면은 사바세계의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진실해집니다. 예? 이거 하나가 진실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흑개비 같은, 뜬구름 같은 인생 하고 뭐, 이렇게, 꿈과 같은 뭐, 인생 이렇게 했던 게, 아이고, 다 진실해져요. 예. 뜬구름 같고 꿈과 같은 거, 게 없고 막 모든 게다 진실해져 버린다고. 이게 한번 진실해져야 된다니까 이게. 이게 진실해지면은 모든 게다 진실해져.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일 하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제가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뭘 생각할 겁니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지. 생각할 게 없으니 없이 없는데 와닿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와닿은 사람은 뭐 이겁니다 하면 자기 나름으로 이제 공감되는 게 있을 거고, 와닿지 못한 사람은 이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닿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시 그냥 뭐 깜깜한 거지. 깡 막혀 있다고밖에는 뭐 말할 수가 없지. 깡 막혀 있겠죠. 그 공부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 공부는 깡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 통해서 이렇게 통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생각으로 해야 될건 없어요. 그냥 걸림없이 통해서 모든 게 저절로 이렇게 자명하거나 아니면 뭐꽉 막혀가지고 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거나 그런 거지. 저 말은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그 머리로 헤아릴 거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그냥 이거라니까 바로 지금 이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바로 이거예요. 통하면은 다 통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통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다 통해서 모든 게 저절로 명백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지혜, 아르마리로 이해할 건 없다. 이걸 만약에 아르마리로 이해를 하고 문자로 알고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지혜 정도라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망상하는 사람이거든. 아르마리로 알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거나 뭐꽉 막혀 있거나 그런 거지. 보살계 경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본다면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응?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성을 본다면은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이 분별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분별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은 더러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더러운 겁니다. 깨끗함의 반대는 더러움. 그러니까는 마조스님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더럽게 오염만 되지 않으면 된다 그랬거든. 더럽게 오염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쭉 말이 나옵니다. 분별하는 게 오염이다라는 게그 딱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분별하는 게 더러움이냐? 여기에 통하면은 분별이 필요가 없이 이제 분별할 것 없이 통하는 건데 분별을 하면은 여기에 통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게 가로막기 때문에 마치 어떤 뭐 종이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위에 막그 더러운 그 먼지가 잔뜩 붙어 있으면은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면은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보이듯이 생각이 마음을 덮고 있으면은 마음을 오염시키면은 자성이 우리의 본성이고 막암 나타나는 거라 이게 안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생각이 더러운 거란 말이요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이 생각 아르마리 이게 더러운 거라고 깨끗함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 없는 거고 아르마리로 이해하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이 이해할 것 없이 이게 아주 이렇게 자명한 겁니다. 자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뭐왜 이래 이렇게 이유를 물을 게 없다 이겁니다. 명백한 거거든.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명백한 거거든. 그 자명한 거예요, 이거는.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 더러운 겁니다. 내가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 원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자성은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분명하다, 자명하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뭐 부처다, 불성이다, 진여 본성이다, 무슨 견성이다, 뭐 법성이다, 뭐 보리요, 뭐 깨달음이요, 해탈이요, 뭐 열반이요, 전부 이거를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 하나라고 이게 요거 하나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한 일이죠. 하여튼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한번 생각이 아니게 한번 이렇게 와닿으면은 어쨌든 여기에 와닿아야 됩니다. 수행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생각으로 생각이 시킨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는 안 돼. 이게 와닿으면은 이거는 본래 우리가 타고난 겁니다. 본래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이렇게 깨달아 있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원래 아무런 노력 없이 분명한 것이고, 뭔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루겠다. 안 되는 겁니다. 세속일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하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방법도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세속일이에요. 이거는 목표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달해 있어. 내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이라고. 이미 도달해 있다고. 목표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라 하니까 깨달아야지 하고 깨달음을 목표로 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순이야, 모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것은 경전에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를 찾는 일이다 그러잖아. 자기 머리를 찾는 사람 이미 머리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머리를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머리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야.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모순이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 이거는. 이미 그런 어떤 모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슬프도 또 가다 보면은,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턱, 거기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부터 선사들이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늘 했던 겁니다. 왜? 이미 도달해 있는데 자꾸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말 듣고 또 생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성을 본다면은 모두 불도로 이룰 것이다. 이게 한번 와닿아서 떡 배합이 돼서 와닿아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만 마음 속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헛발 딛고 헤매고. 무엇이 발걸음이 뒤뚱뒤뚱 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이제는 뒤뚱거리지도 않고 헛발질도 안 하고 뭐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거든. 이게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서 안정이 되고 그렇게 헤매고 하던 마음이 헤매질 않고 그게 딱 그렇게 돼요. 저절로 어떤 경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거나 알거나 또 몸에 무슨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무주, 무념, 무상, 무쟁, 무원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머무는 데가 없고 머무는 데가 없는데 여기가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가 없고 무상, 알 수 있는 모습이 깨달음의 모습이란 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깨달음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게 무념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슨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이 경험이구나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 그 망상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건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아무 깨끗한 그야말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걸림없이 모든 게 맹백하게 드러나서 하여튼 본인이 고마 알아.
뭔가 옛날에는 뭐 비틀비틀하고 뭐 불편하고 뭐 이리저리 헤매고 이건가 저건가 했는데 막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딱 안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아는 게, 자기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묘마경에서는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곧장 활짝 마음이 활짝 열린다. 뭐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활짝 열린다는 우리가 이제 생각의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그 문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또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 의식의 껍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마치 그 병아리가 알 속에 있듯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를 못했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그저 데미안이란 소설을 봤어요. 그 헤르만 헤세. 거기에 뭐그 알이 새가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 그때는 그왜 이런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기 전부터 막연한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그런 깝깝함이라는 건 항상 느끼고 있었다고. 내 생각, 내 의식,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세계 속에 갇혀서 살고 있고 그 바람에 굉장히 이게 정말 이 세계 더 넓은 뭔가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쪽으로 이렇게 통하지를 못하고 어떤 내 의식 세계랄까 뭐내 마음이랄까 거기에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 딱 갇혀 있는 그런 깝깝함이 있었거든. 어쨌든 그게 그 깝깝함에서 한번 확 벗어나서 그 테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걸 내 마음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이거 확그 껍질이 사라지고 이렇게 걸림이 없게 되면은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런 걸못 느끼니까 내 마음이 어쩌고 이런 말이고 막안 나오는 거라 입에서. 근데 그런 게못 느끼니까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무한하고 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정해진 게. 그전에는 내 마음이라는 그런 어떤 껍질 속에 살았다면은 그래서 이제 활짝 열려가지고 본래 마음을 되찾는다. 이제 이런 화련이란 말, 화련이라는 게 그게 걸림없이 열린단 말이거든. 이게 화련관통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의 세계, 자기 의식의 껍질 속에 갇혀 있다가 그 껍질이 사라지고 무한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끝이 없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자유라는 말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 자기 의식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는 끝이 없어.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내 마음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자유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 매여서 사는 거기 깝깝하거든요. 그 깝깝함이 느껴져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땐 그래. 아,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게. 예? 자기로부터의 뭐 해탈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해방이라고도 할수 있겠지. 거기서 벗어나 버려야 이제 우리가 참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뭐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뭐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뭐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뭐 즐겁게 하고 하는 이거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명상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놈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 감옥 안에서 감옥을 예쁘게 꾸미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 아무리 뭐 감옥을 멋지고 예쁘게 꾸미봤자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활짝 열려가지고 막 걸림이 없어져서 끝이 없어져 버리면은 무한하게 돼 버리면은 그게 이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게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옛날부터 무심히 도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다른 게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어떤 테두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무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 그다음 뭐 그냥 모든 일이 뭐 끝이 없고 항상 다 똑같고 이제 이쪽 저쪽이 없어요. 두 개의 세계가 없게 돼버리죠.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데 이게 이제 곧장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거기 도노한 문득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홍인화상이 계신 곳에서 한번 말을 듣고서 문득 깨달아 즉각 진여 본성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도노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말 한마디 듣고 문득 깨달아. 항상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의 역사는 이제 깨달은 사람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있어요. 의록이라 해가지고 의록, 선의록이라고 하죠. 그 선의록을 여러 사람의 선의록을 이렇게 모아 놓은 책이 이제 전등록이나 고존수거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때 육조 선인 문화에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일화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뭐 이제 뭐 거의 다 그렇고 이제 그 이제 예외가 뭐 꽃 구경하다가 깨달은 사람. 이거 조금 예외적인. 이제 그런 물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 그 예외적인 네 사람 빼고는 전부 그 이제 선지식의 설법을 듣다가 또는 뭐 동료가 해주는 말 한마디 듣고 또 심지어 장사꾼이 장사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싸우는데 싸우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도 어쨌든 말 듣고 다 깨달았어요. 우리는 선빵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을 것 같지 선빵에 가만히 앉아있다 깨달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찾아봐 있는가? 없어 그런 기록.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빵에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을 것 같죠? 앉아있어 보세요. 깨닫는 거.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일화가 있잖아. 옛날에 수덕사 해암 스님이 쓴 무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 경험을 말해놓은 게 있거든. 저 지리산 상부주암에서 동안거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그 양반 지금 돌아가시고 이제 옛날 분인데 젊은 수자들끼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주암에 그때 상부주암의 암주가 성월 스님이란 분이에요. 박성월 스님이라고 저 법어사를 중창하기도 하고 전 법어사 선언장 된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암주란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아마 선지식으로서 조금 이름이 있었던가 봐. 그 젊은 수자들끼리 열몇 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쌀하고
땔나무를 짊어지고 동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그 이제 안걸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난 뒤에 어떤 노장이 또 전신대나 돼서 그리 와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도 여기에 좀 안거에 동참을 하게 해달라. 그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늙은 사람이라. 그리고 뭐 또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저 밑에 암자의 그 절의 그 주진대 그때 아마 일본 시대라서 그런지 대처성이었어. 마누라하고 같이 저 밑에서 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수자들이 아이 공부 물 흐린다고 절대 안 된다. 다 반대를 했어.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 선은 그게 암주인 선원장인 그 성울 스님한테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출가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나이가 60대 이제 후반이라 그동안 경전이나 몇 권 읽었지 선을 공부한 적이 없다. 아 근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발 선방에 앉아가지고 죽어도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죽게끔 해달라. 그 부탁을 하니까 그 성울 스님도 뭐 그 부탁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공부하라. 근데 뭐 젊은 수자들은 아이 뭐 분위기 흐린다고 이제 좀 불만이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막 장잡으라 하고 뭐 이게 이 뭐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용맹정진을 하는 사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양반이 또 안거에 들어온다 하면서 절의 주지기 때문에 절을 비울 수는 없다 해가지고 출퇴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오후에 절에 갔다가 저녁에 그 마누라하고 자고 아침에 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저거는 이제 절대 그 막 공부 무시 이제 왕따 딱 시켜놓고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로 뭐 전신대나 다 돼가 와가지고 한두 시간 앉아 또 내려가는 거라. 왜냐면 지리산은 그 겨울에는 이 짧아요. 빨리 안 내려가면 아득한큼해지 그때 뭐 길이 뭐 존나 돼. 매일 그렇게 하는, 그래 이제 한 반철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성월 스님이 이제 설법도 이제 가끔씩 하고 이랬던가 봐. 그 설법을 하는데, 점심 먹고 앉아 설법을 하는데, 예? 옛날 이제, 다행히 설법이란 게 이제 옛날 사람, 옛날 선사들 얘기죠.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 한마디 할 사람 일어나서 해봐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어떤 수자가 벌떡 일어나더만 이제 절을 하고 스님 찾는 소는 그만두고 지금 타고 있는 소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성울 스님이 이제 목걸이를 끄덕끄덕하고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맨 뒤에 앉아있던 그 노장이 벌떡 일어나더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 거라. 그러니까 좀 수자들이 이제 저 노인네가 완전 미쳤구나. 그래서 성울 스님이 그래 그 스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양반이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울 스님이 거기서는 묻질 않고 그러면 내 방으로 오라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뭐 체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인가를 받아빚어. 그래 인가를 받고 성울 스님이 거기서 추천서를 써주고 자기가 있던 절은 자기 마누라 줘버리고 금강산에 유점산가 큰 절에 선원장으로 바로 거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갔거든. 근데 이건 좀 뭐 성급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하여튼 그 얘기를 이제 성월 스님이 그 이제 수자들한테 했는 거라 젊은 수자들이 이제 이 꼭지가 딱 돌아본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오늘부터 아무도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그래 나머지 반철 동안 그래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빨이 내려앉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끝까지 거기서 산 사람이 나오질 못했어.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 늙은 분이 평생을 자기가 경전이나 몇권 읽었지, 내가 이 공부를 한 적이 없다.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거요, 한마디로. 근데 열심히 해보자,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실화입니다. 그분 회암 스님은 유명한 분이요. 그 양반 책이 그 있어 보면, 이게 자기가 그 겪었던 일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마음 속에 속마음의 진실로 깨닫고자 하는 정말 불법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은 이제 이 선지식 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막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끝에 말 한마디 듣고 몰로 깨치는 거라. 도반들이여, 나는 홍인화상이 계신 곳에서 한번 말 한마디 듣고서 문득 깨달아 즉각 진여 본성을 보았습니다. 톡하고 대화하면 그만 즉시 아무 일이 없거든. 그만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뭘뭐 앉아가 용맹정진하고 수행하고 뭐뭐 어디 무문관을 해서 뭐 앉아가지고 밖에도 안 나오고 뭐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선지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진실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진짜로 깨달아 보겠다 하고 이제 그런 발심이 있으면은 그럼 돼요. 결국은 뭐 이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뿐입니다.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 겁니다.